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오늘은 수의사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4월 25일자로 수의사법이 정말 많이 개정이 됐는데 오늘 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의 대상의 동물의료봉사활동 관련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우리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 금지 항목에 따라서 수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비수의사가 동물진료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의 대상도 수의사가 아닌 거죠? 저도 같이 의료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원래대로라면 진료 행위를 하면 불법인데 사실 봉사 가면은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사도 놓고 의료 행위도 하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수의사법의 예외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수의사법 10조에는 무면허 진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수의사 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수의대생이 하는 실습과 봉사활동, 의료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 수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만 가서 실습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고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서만 실습이나 의료봉사행위를 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봉사활동의 경우 지도교수뿐만이 아니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감독 아래서도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저도 수의대 교수님들하고 함께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수님의 지도 하에 그 행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교수님이 가시지 않더라도 임상수의사가 같이 가서 지도해도 의료행위가 포함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기존의 지도교수가 같이 가게 돼 있는 걸 보면은 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책임을 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같이 가지 않고 로컬 임상수의사하고 수의대생이 같이 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봉사활동 중에 학생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이 늘어났습니다. 출장진료 동물병원은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출장진료만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수의사법에 있는 동물병원 개설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출장진료 동물병원 가능 축종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였는데 여기에 노새, 당나귀, 메추리, 꿩, 꿀벌, 그리고 수생동물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병원에 대한 수의사회 현황 파악도 강화됐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동물병원을 개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은 시청이나 군청에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하게 되면 이 접수받은 시군에서 이거를 대한수의사회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수의사회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진료수의사나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동물병원이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라고 하죠. 이 경우에도 시군에서 대한수의사회로 신고 확인증 사본을 송부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한수의사회에서 동물병원이라든지 진료수의사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시험 관련 내용이에요. 저희가 위클리뱃에서 수의사 국가시험 개편을 위한 움직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다. 국가시험 응시료가 유연화됐다. 요건 무슨 얘긴가요? 동물보건사 국가시험 그리고 수의사 국가시험 이 두 가지가 법에 응시료가 2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의사 국가시험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개편을 하고 싶어도 관련된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이 돈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응시료를 좀 현실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의사라든지 치과의사는 응시료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합치면은 물론 실기시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 국가시험 2만 원 갖고는 응시하는 사람 숫자도 적은데 뭘 할래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농식품부 장관이 공고하는 금액으로 응시료를 공고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아니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은행이라든지 실기시험 도입 관련해서 국가시험 개선을 추진을 하는데 응시료 현실화가 수반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늘 따라왔었는데 맞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사 국가시험 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도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수의사 국가시험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동물보건사 네. 자격시험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대한수의사에서 수의사 국가시험도 위탁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위탁받아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위탁 업무를 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이 시험 관련해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알선하거나 또는 제3자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을 하면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이 부분 좀 놀랍네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5년마다 정부가 동물유류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5개년 종합 계획 수립하는 분야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위클리뱃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도 수립 시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도 하고 있는데 네. 이 동물 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제 5개년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네. 이 수립된 종합 계획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하고요. 매년 연도별로 세부 시행 계획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반려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반려인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법도 달라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시대에 맞게.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또 제대로 된 수의사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현황 파악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에 개정된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늘 위클리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